자, 부동산이 뭐예요? 땅이죠. 토지죠. 건물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안이불자,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에요.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월구에서, 월구는 여기입니다. 짧은 선이 올라와 운명선에 합쳐지죠. 이게 운명선입니다. 운명선에 합쳐져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운이 강한 사람을 사귀게 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거나 후원자가 나타나게 되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꼭 부동산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운명선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월구 쪽에서 올라오는 한 가닥의 선이 여기를 끊지 않고 운명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예.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20살 때 있었어요. 예. 3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20살 때부터 손금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일 손금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요. 매일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런데 저를 몇 번 보신 분이 소개를 해서 가게를 책상 하나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비워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서 인쇄소나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가 요지자리라 세무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인쇄, 도장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못 얻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몇 번 도와드렸더니 저를 좋게 보시고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다시피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기회였습니다. 돈을 진짜 쓸어 담았어요. 여러분들 도장이 그때 당시에 도장이 뭐 하나에 1,000원? 날밤을 새면서 도장을 파야 돼요. 뭐 재료비 얼마 됩니까? 하루에 뭐 100개 200개 파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네. 쓸어 담았어요 돈을. 근데 그때 여기에서 운명선에 합세하는 선이 생겼을 때예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은 거죠. 이건 경험을 한 바로예요. 제 경험상.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기도 하지만 부동산 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금성고 하반부에 세로선이 여러 줄 있는 손금. 요겁니다. 예. 이렇게 격자문인데요. 이게 세로줄이 이렇게 쫙쫙 있게 되면 음덕선이 있으면 부모나 조상의 덕으로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대단한 행운의 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조상의 음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운이 좋으려면 이 금성구 하반부에 세로순이 여러 줄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금성구가 두둑해야 됩니다. 여기가요 두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텁기는 한데 말랑말랑하다. 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부동산 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지만 그게 뭐 큰 돈이 된다든지 내가 살 집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부동산 운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볼게요. 손목에 나타난 V자 형 손금. 이런 손금은 매우 강한 부동산 운수가 있는 손금으로 V자가 중앙에 있게 되면 큰 부동산. 요 경우에는 부동산 운이 강한 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런 분들은 부동산 운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이런 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잘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아무한테나 부동산 운이 있는 건 아니에요.